오늘은 문법, 수동태, 문법 워크북 좀 같이 맞춰볼 거예요. 챕터 6 수동태, 문법 워크북이죠. 1번, A의 어법상 알맞게 고치는 정답은? 정답은? 아이들, 정답은? 픽스. 이 문장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잖아. 시제는? 얘들아, 현재죠. 그러니까 뭘로 간다? 삑 하면 안 되지 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볼펜으로 하는 거야. 삑츠. 됐어? 그 다음에 The movie directed by my favorite director. 그게 이제 감독이란 뜻이잖아요. 영화 감독.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에 의해서 감독 되어졌다라고 쓸 거야.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The movie was directed. 목적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우리의 공식에 의해서 비동사 더하기 PP로 동사를 써야만 하겠지? 그러면 뜻은 감독 되어졌다라고 써주세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was happene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건 표시해놨죠? 자동으로 눈으로만 풀면 안 된다에. 그럼 얘들아 여기 목적어 없는데 그러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정답이? 능동, 수동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어요? 자동사, 타동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였었지. 해픈이 자타? 자동사니까 항상 능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해픈드로 되겠지요. 그 다음에 4번이요. The pictures on the wall drawn by some kids 라고 돼 있네. 어떻게 하면 예쁘게 고칠 수 있지, 얘들아? 그치. 복수인 것까지 확인한 거죠. were drawn이 되겠죠. 여기다가 목적 없다 표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벽 위에 있는 사진들. 여기다 복수라고 써보자. 사진들이 그려졌다. 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 the missing child 하면 잃어버려진 아이가 발견되어졌어요. 이말 쓰고 싶은 거지. 뭐라고 써야 돼, 아이들? was found겠지. 왜냐면 last night 시간의 단서도 본 거죠. 과거 시제의 단서가 나왔으니까 is found일까라고 헷갈릴 때는 뒤에 있는 시제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숲속에서 이런 거뺄수 있지, 얘들아? 목적어 없는 거 표시하시고. 자, number one 해보자. The classroom. was cleaned라고 써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다 표시하자. last week 할수 있지. 바이어스 할수 있지. 그럼 여기 목적 없다 표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홈의 과학 숙제가 by me an hour ago 뜻이 뭐예요? 한 시간 전에 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was done. 그치? 두가 원래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역을 하면 행해졌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 끝마쳐졌다라는 뜻이었겠죠? 끝마쳐졌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숙제 입장, 과학 숙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끝마쳐짐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곰돌이들이 were 복수죠. made by my sister 2 months ago. 두달 전에 내 여동생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제의 파티가 옳지, 어제니까요. was held. 목적어 없다 표시할 수 있죠. 날릴 수 있지. 요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문장을 수동으로 돌려 쓰세요 돼 있으면 우리 표시 잘 해봐야 돼요. 왜냐면 주어 자리로 땡길 게 누군 줄 알려면 목적어랑 부사고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 되죠. 그가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뭐를 표시한다? 시제. 과거라는 걸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의 핸드폰을 지하철에 써. 자, 그러면 누굴로 시작한다? 히즈 셀폰 입장에서는 워즈 분실을 당했죠. 워즈 로스트. 그다음에 in the subway by him. 그치? 표시들 넣었죠. 그다음 경찰관 아저씨가 잡았어요. 범인을 어젯밤에 했죠. 그럼 범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더 크리미널
was, 그치? was caught 한 다음에 by the police last night. Last night by the police. 괜찮아요? By the police. Ryan gave a birthday gift to his girlfriend. Ryan이 줬어요. 생일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자, 생일 선물 입장에서는 주어짐을 당했죠? 뭐라고 쓸 거예요? Was given. 그치? To his girlfriend by Ryan. 그치? Ryan 쓰면 되겠고. 내 노트북은 아빠가 고치셨어요. 쌍시옷 보였죠? 제가 과거야. Was repaired. 했죠? 그 다음에 이 도서관은 지어졌다. 쌍시옷. 과거죠? 그러면 was built 200 years ago. 맞아요. 그 다음에 this software 사용된다. 이번에 쌍시옷 없어. 그럼 현재 시제인 거지, 얘들아. 단수야. 뭐라고 써야 될까? is used. 좋아요, 좋아요. 뿅뿅 날려주세요, 얘들아. 뒤에 전치사하고 표시 좀 넣어주세요. 네. The sofa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던 소파가 옮겨졌다. 쌍시옷. 그러면 was moved to my room.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자, 오늘은 10월 28일이요, 얘들아. 자, the flight. 수동태로 쓰래요. Yesterday 보였죠? Was not delayed. 불규칙 변화표에서 못 봤더라면 ED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의문문이네요. 누구 먼저? 동사 먼저. 그럼 뭐라고 쓴다, 얘들아? Last year, 일단 과거 시제죠. Are이에요, were이에요. were 주어가 복수잖아요. did, essays잖아요. 아, 나 너무 좁아졌어. 어떡하지? 자, 다시. were these essays 한 다음에 written by you last year 할수 있죠? 볼펜으로 합니다. 볼펜으로 해줄 거지? the problem 한 다음에 얘들아 뭐라고 써야 돼요? 나오잖아. 뭐라고 쓸 거야? Is discussed.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짜, 뮤지컬 티켓이 미래의 조동사, 미래 시제죠. 뭐라고 썼어? Will be given. 아래, 어법상 예쁘게 쓰래요. 틀린 거. 뒤집으면 되죠? 얘는 뭘로, 얘들아? wasn't. 맞지? 뒤에 목적 없잖아요. 수동태 문장인 거잖아요. 빼서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number three 얘는요 must 조동사니까요 be repaired 그지? 그 다음에 4번은요 was 옳지 followed 그 다음에 the pizza will be delivered 조비 pp 전부 다 목적어 없는 걸 일단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뭐다? 수동태였어요 아래 능동을 수동으로 돌려라 라고 되어있죠? 진짜 잘했어야 돼 이거는 화이팅 해보자 자 미스터 클락이 didn't write 쓰지 않았어 이 기사를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 this article 이 기사가 뭐라고 쓴다? wasn't written by Mr. Clark 됐죠? 그 다음에 number 2 목적어를 땡기면 되죠? 그러면 플라스틱 bottles 그다음 옳지 조비 PP should be recycled by us 그다음에 number 3 this smartphone application 이게 주어 자리로 갈 건데 이번에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누구 먼저 시작한다? 동사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치? was 한 다음에 요거 this smartphone application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그치? developed 왜냐면 비동사 더하기 pp니까 요렇게 내리는 거였죠 한 다음에 by him 은규야 같이 하자 몇번 하고 있어 놓친 게 있었어?
그럼 4번 같이 보아요. 자, how much? 그러면 how much? 그 다음에 must be 기억나요? Where가 뭐였지, 얘들아? 팩트가? Worn, 그치. 한 다음에 at the construction site. 이게요, 얘들아, 공사 현장 얘기하는 거요. 건설 현장에 있죠. 그 다음에 by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뜻이 뭐다? 써보자. 착용해야 한다가 아니죠. 착용 되어져야만 한다. 헬멧 입장에서. 착용 되어져야만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요. 이 얘기죠? 뒤에 number one. 그 소포는 보내어질 거야. 그러면? will be sent to my friend. 할수 있는 거죠? Number two. 해야만 하나요? 뭐야? 얘들아, 의문문이지. 뭘로 시작? 동사로 시작. 그럼 누구 쓸까요? 옳지. Should. 그 다음에? 그치, the work. 주어가 껴야지. Should work. 그 다음? Be done. 그치. Should work be done. Should 조동사죠. 조비피피. 할수 있죠? 다음, number three. This novel 쓰지 않았다. 과거고 부정이죠. 그러면? Was now written by James Joyce. 오케이. Number four. 의문문이다. 뭘로 시작한다? 동사요. 그러면? Was, this wedding dress designed? 했더니 뭔가 빠진 게 있어. 우리가 뭐안 썼지? By whom 안 썼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나 싶었는데 이게 문제는 whom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죠. 그래서 영어에서 의문사는 맨 앞에 쓴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이 아이를 돌리는 거야. 어디로? 맨 앞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by whom이 맨 앞에 있는 거야. 한국말로 요자에. 누구에 의해? 표시할 수 있죠? 의문사는 동사보다 더 앞에 쓰는 게 원칙이라서 해요. 된거 같고. 자, 뒤에 넘겨볼게요. 자, 바꿨을 때 예쁘게 쓰는데 by 더하기 목적격은 생략하래요. 생략해도 된대요. 오케이? 단서 봤죠? 모든 요게 인간. 모든 인간들은 뭐라고 쓸까나? 이게 조동사인 걸 확인했죠, 얘들아? 조동사니까 공식이 뭐다? 조, 비, 피피. 그러면 must be respected. 써볼까나? 존중받아야만 한다. Number two, her present pleased her parents. 그녀의 선물이 뭐했다? 기쁘게 했다, 부모님을. 그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선 기쁨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질까, 뭘까? Were. 그다음에 pleased. 한 다음에 by her present. 됐죠? Number three, a surprise party. 조동사네요. 정답은 will be had. 오케이.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뺐어요. 그 다음, 그가 실망했어. He. 쌍시옷. He was disappointed. 하고 with what you said. 요게 네가 한 말이란 뜻이죠. 뭐뭐에 실망하다. 우리 외웠던 거 그거죠. 난 티나가 깜짝 놀랐어. 과거에 was surprised at. 옳지. 전치사가 포인트죠? 그거 체크하시고. My mother? 이건 애들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Is interested in. 그 다음에 your teacher will be satisfied with. 짝꿍들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C의 number one. 능동을 수동으로 전환해 달래요. 근데 이거는 생략해 달래요. 시작해보자. 사람들이 말해요. 포르투갈 언어를 브라질에서. 이거 포르투갈 언어? 포르투갈어.
언어. 글쎄요. Portuguese. 시작해보죠. Portuguese. Is spoken in Brazil. 쓰면 되겠죠?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였으니까. 쓰 그대로. 그 다음에 number two. 우리가 취소했어. 소풍을. 뭐 때문에?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다시. 소풍 입장에서 the picnic was cancelled. Cancelled because of heavy rain. 끝. 그다음에 the paintings of Alphonse Mucha 까지가 주어져. 요게 주어고 동사는 was paintings네. 오, 잘했어. Were exhibited. 한 다음에 요게 전시되다. 전시되었다. 한 다음에 in the gallery 하면 갤러리에. 뒤에 number one. 그 벽이 지난주에 새로 칠해졌어. 뭐라고 써야 돼요? was repainted. 그죠? 그 다음에 덮여 있어. her desk. 덮여 있다. is covered with pieces of paper. 여러 장의 종이. 그죠? 마지막 문제예요, 얘들아. 정답은 travel brochure 주어져. 가득하다. is filled with lots of가 많은이고 이게 잘못된